안녕하세요. 신소영의 힐링 송송 신소영입니다. 오늘은 나훈아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태스형이라는 노래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요. 요즘 장안의 화제죠? 일단은 제가 먼저 1절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덧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태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태스형 소크라테스여 사랑은 또 왜 이래. 더 자신을 알라면 툭내뱉고 간 말은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태스형. 네, 나훈아 씨 하면 독특하세요. 일단 독특하신 게 참 많은데요. 먼저 창법이 참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나훈아 씨 하면 박자를 정말 자유자재로 갖고 노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밀당, 밀고 당기는 그런 힘들이 참 다른 분들하고 틀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트레이드 마크는요, 바로 꺾기. 어쩌다가 한바탕 이렇게 꺾는 부분들이 다른 가수분들하고 참 틀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스형이란 노래 처음에 어쩌다가 한바탕 여기서 한 바에서 한 박의 여유를 주셔야 돼요. 어쩌다가 한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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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주시고 그 다음 덧빠지게 웃는다. 어디에 또 여유를 주셔야 돼요. 웃는에다가 여유를 주셔야죠. 덧빠지게 웃는다. 그 다음 그리고는 아픔을. 사실 남자분들이 이 노래를 하실 때는 좀 저음이시잖아요. 여자분보다는. 그럴 때는 그리고는 아픔을 하면 더 멋지게 보이지만은요, 여자가 좀 그러기에는 좀 멋져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속삭이는 소리를 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는 아픔을 좀 더 아픔을 더 내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숨에 묻는다. 에에에 여기서 또 나훈아 씨의 창법이 나오죠. 그 숨에 웃는다. 여기까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박자 리듬은 타셔야 돼요. 따단 짜자잔짠 딴딴딴딴딴따다단따단 후짠 서서히 들어갈 준비하시고 둘, 셋, 넷, 쿵! 어쩌다가 한바탕 셋, 넷, 덧빠지게 웃는다. 그 다음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웃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어디하고 똑같아요? 제일 첫 부분하고 똑같죠. 그 다음 고맙기는 하여도, 이야 여기서 어떻게 박자를 갖고 노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그 다음 고맙기는 하여도, 그 다음 죽어도 오고 마는, 그 다음 또 내일이 두렵다, 또 내일이 두렵다, 또 내일이 두렵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저 와준 오늘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그 다음 쿵쿵쿵쿵 아테스요. 야, 이 부분이 사실 박자 타기가 어렵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쿵쿵쿵쿵 아테스형이에요. 못 갖춘 말이 앞부분에 있어요. 쿵쿵쿵쿵 아테스형.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쿵쿵쿵쿵 아테스형. 그럼 어디를 눌러주시면 돼요? 테스형의 테를 꼭 잡고 눌러주시면 돼요. 바로 강박입니다. 아테스형.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테스형. 오, 잘하셨어요. 쿵쿵쿵쿵 아테스형. 한 번 더 시작. 쿵쿵쿵쿵 아테스형. 그 다음 소크라테스형. 어디에 또 여유를 주셔야 돼요? 테스형의 테. 소크라테스형. 여기까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쿵쿵쿵쿵 아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야, 아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어디에 여유를 주셔야 돼요? 왜에다 여유를 주셔야 돼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힘에다가 약간 울먹이는 소리를 살짝 섞으면 돼요. 힘들다는 그 느낌의 뉘앙스를 조금만 더 주시면 이 노래의 감성이 더 풍부하게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테스형! 목나 부르고 세상이 왜 이래 여유 주고 왜 이렇게 힘들어. 그 다음 아테스형! 소크라테스형. 그 다음입니다. 사랑은 또 왜 이래. 야, 사랑은 또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사랑은 또 왜 이래. 여기까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테스형부터. 쿵짜짱 아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그 다음 너 자신을 알라면. 그 다음 너 자신을 알라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 자신을 알라며. 그 다음 퉁내뱉고 간 말은. 퉁내뱉고 간 말은 단어 그대로 그냥 툭 뱉으시면 돼요. 퉁내뱉고 간 말은, 퉁내뱉고 간 말은. 한번 더 해볼게요. 퉁내뱉고 간 말은, 퉁내뱉고 간 말은. 그 다음 내가 어찌 알겠소. 한 번 더 시작. 내가 어찌 알겠소. 마지막 모르겠소 테스형. 다시 한번. 너 자신을,
너 자신을 알라면 툭툭 뱉으세요. 툭 내뱉고 한 말은 내가 어찌 알겠소. 마지막 모르겠소 태수영. 네, 이러면서 1절이 끝나는 겁니다. 사실 태수영이라는 단어는 나훈아 씨가 힘들고 지칠 때 찾아간 곳이 바로 아버지의 산소라고 합니다.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이 노래 가사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태수영이란 단어를 그 태수형이라는 그 글자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붙여서 불러보시면 아마 이 노래가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그러면 태수형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목 놓아서 이렇게 부르면 또 울부짖는 그 소리를 내면 이 노래의 맛이 조금 더 깊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태수형 저랑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보면서 저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구독, 좋아요는 꼭꼭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소영이었고요. 나훈아 씨의 태수영 1절 더 들어갑니다. 뮤직 큐! 하시고 숨도 한번 쉬어주시고 셋, 넷, 쿵! 어쩌다가 한바탕 그 다음 턱 빠지게 웃는 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 다음 셋 그저 와준 오늘이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그 다음 또 내일이 두렵다 박자 빰빰빰 아 태수영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저는 아버지 붙여볼게요 아 아버지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툭툭 뱉고 툭 내뱉고 한 말은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